사랑은 어디로 영원할 듯 빛을 바랬던 그대는 어디로 모든 것을 줄 것 같았던 어느 저녁 노을 빛깔마저 변해버린 날 사랑은 어디로 떠났나 그대는 어디로 사랑 안에 갇혀 있었던 난 이제 어디로 모든 것을 쏟아버린 채 쓰러지는 모래 기둥처럼 붙들 수 없는 사랑은 어디로 떠났나 내버려둔 채 사랑은 어디로 떠난다 이적의 사랑은 어디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김보라 씨의 자작시였죠. 나도 모르게 라는 시 함께 하셨는데요. 보라 씨는 이렇게 쓰신 시를 보니까 남자랑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좀 시를 좀 읽다 보니까 저는 그 책이 생각났어요. 그 남자 그 여자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이랑 제가 봤던 책 중에서 또 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 남자 입장에서 책을 쓴 게 있고 여자 입장에 책을 쓴 이게 이 책이 맞죠? 이 책인 것 같은데 제가 맞아 이거였어. 그리고 뭐 두 사람이 있었다라는 책도 있는 거 아시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비슷했어요 되게. 오늘 여기 시 보내주신 보라 씨의 사연도 여기 와 있네. 여기 사연 잠깐 읽어드리자면요. 안녕하세요. 17살 김보라입니다. 세븐틴? 오, 마음 가는 대로 적어봤는데 어땠나요? 괜찮았어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짝사랑을 하게 되는데 정작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죠. 제가 쓴 시의 남자와 여자도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짝사랑하고 있는데 둘 다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짝사랑이 싫어요.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라고 하셨어요. 아우, 너 누군들 또 짝사랑하고 싶어 사겠습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혼자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짝사랑이 뭐 혼자 하는 건 마음 아프고 조금 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환상이 깨질 염려가 없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싸우면서 뭐 이런저런 섭섭함이나 뭐 좀 슬픔 이런 걸 느낄 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뭐
괜찮을 수도 있고 짝사랑이란 게 그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짝사랑하는 건 못해요. 혼자 너무 힘들거든. 같이 하는 사랑을 좋아하지. 자, 보라씨 너무 시 예뻤고요. 다음에도 이런 예쁜 시 계속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잘 쓰셨어요. 짝짝짝짝. 자, 보라씨의 시였고요. 아, 그리고 여기 사연이 조그만하게 온 게 있는데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조금 마음이 아픈데 일본에 사시는 유카씨가 14일날 뇌조영 수술을 받으신다고 사연을 올리셨어요. 오늘이 이제 14일이 됐죠? 오늘인데 자, 아무쪼록 정말 수술 잘 받으시고 정말 아무 탈 없게 좀 얼른 수술 잘 돼가지고 회복도 잘 하시고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카씨 힘내시고요. 멀리 일본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묘양주 여러분들도 같이 묘와 가족이시니까 꼭 유카씨를 위해 기대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회복되시면요 또 잘 수술됐다 수술 잘 돼서 회복하고 있다라고 또 문자 보내주시면 사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떨려. 자, 오늘 함께하고 있는 주제 문자도 있죠. 주제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태어나고 싶다에 대한 단문들 받고 있는데요. 조금 소개해 볼게요. 399 다시 태어난다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가끔 어린 외국 애기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게 너무 부러워서요. 맞아. 영어 잘하는 사람도 보면 괜히 좀 부러운 거 있죠. 특히 어린 애기들 막 어릴 때부터 사신 부모님들에 의해서 애기들도 막 영어도 잘하게 되고 너무 부러운 거야. 난 24살인데 영어도 잘 못하고. 저는요 되게 알아듣기만 하고 답을 못하거든요. 제가 답변을. 아, 발음만 남았어? 나랑 호주 2년산인데. 에이 정말. 그리고 2105 빌게이츠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네요. 절대 우리 집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빠 사랑해요. 네, 당부의 문자 마지막까지 보내셨는데요. 그래요.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빌게이츠 우리 게이츠 형 그럼요 멋지신 분이에요. 노코멘트 할 때나 이거. 그래. 자, 다음 거 볼까요? 6583. 전 뽀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어요. 지금은 좀 까만 편인데 전혀 섹시하다거나 한 게 아니라 뭔가 안 씻은 애 같아요. 외국인으로 오해받은 적도 있고요. 어느 정도인 줄 알겠다. 그냥 예, 되게 좀 많이 시커머신. 네, 시커머스. 우리 중건이 형도 피부 색깔이 조금 깜잡잡해요. 필리핀에 가면 현지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요. 그쵸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내가 꼭 보라는데 보여주고 싶은데 돌릴 수가 없네. 그래도 피부 하얀 것도 약간 단점도 있어요. 운동 조금만 하면 이렇게 혈색이 되게 빨개져가지고 얼굴이 붉어스름해지고 부끄럽냐 뭐 이런 거 티도 많이 나고 이게 단점도 있거든요. 오히려 조금 시커먼 것도 괜찮을 때가 있거든. 자, 그리고 1937.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돈이란 슬픔 속에서 해방하게요. 짠한데 한 나라의 왕자. 왕자면 뭐 뭐든 다 할 수 있겠다. 그쵸. 나도 전 알라딘 되고 싶어요. 아라비안 나이트 막 이런 거 진이랑 같이 놀고. 재밌겠다. 그리고 1834님은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다시 태어난다면 오빠 동생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왜죠? 도대체 왜? 하필이면 기범인가요? 저 마니라고 진짜 재미없어요. 항상 싸워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맨날 싸우기만 할걸요? 자, 주제 문자에 대한 단문들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노래 듣고 와서 두 번째 시 이어가보도록 하죠. 자, 나르샤의 I'm in love 듣고 와서요. 두 번째 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